눈물이 날 것 같아. 지금 나하고 얘가 워낙 동생을 많이 해서 얘 처음 공연할 때 저희가 다 같이 갔었어요. 친구들이 쫙 앉아 있는데 얘가 이제 공연이 뭐였어요? 강철왕이라는 강철왕. 예. 우리 보고 딱 얘가 약간 우리 친구들 어떡해. 오니까 힘을 더 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. 우리 친구들끼리 진짜 손잡고 받고 되게 잔인하다. 앞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봤어 이러고 그치?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. 맨 앞자리 못됐어. 그리고 나서 장난기가 있어요. 아, 이게 장난기기보다는 아, 장난으로 덮은 건데 사실은 되게 응원한 거죠. 그래서 대기실 가서 그 팜플렛에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쑥스러워하더니 되게 멋있게 쑥 하더라고. 근데 그런 것도 너무 감동적인데 이 아이가 진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무대 인사라든지 뭐 조연상이라든지 레드카펫 받는 순간 정말 친구들은 막 와 만약에 막 만약에 무슨 상이 됐든 상 받았어요. 네. 그 소감을 말하면 뭐 말할 것 같으세요? 그 생각할 때마다 좀 목이 메이는데 근데 좀 너무 고마운 사람들 주변에 많아서 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름 부르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그럴 것 같아요. 땡큐라고. 네. 땡큐 어머니 라고. 어머니 얘기 네. 무조건 할 거고. 네. 동생 관계 어떻습니까? 좀 희망이 좀 보입니까? 한 6년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잘 되겠다라는 희망이 보여요? 그런 희망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요.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대에 설 수 있고. 우리 사랑 쉬 식을까 두렵소. 이 옆에 애들이 나를 가지고 군대. 지금 얘 얘기 들으면요 진짜 엉엉 울어요. 진짜 엄마 찾아서 한 말리보다 더 슬퍼요. 예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이거 성공하면 꼭 계지연이 토크쇼에서 아니 이름도 절대 네. 잊어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 배우 꿈나무에게 박수를 한번 그럴까요? 그럼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저랑 배드 씬 한번 해요. 잘하겠죠, 배드 씬. 아 저는 대역이 따로 있어요, 배드 씬한테. 몸이 굉장히 예쁘신 분이거든요. 19금 맞지 지금? 12시 넘어 편집해. 집에 있는 거 몇 개 집어 왔는데. 아 하시에 가져온 거예요? 오. 운전. 예, 핸들. 자메이카. 아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관광버스 춤출게. 아 좋아 좋아. 딱 됐네. 네덜란드 맞아. 아 지렸지. 제가 쓸게. 이거 안 내 머리 자메이카. 안 들어간다. 상 있을래? 예. 축구 응원. 창이 형 발 몇이에요? 75. 75. 형 이거 가지세요. 야. 선물 주세요. 예. 아 인증샷. 이쁘다 이거. 지금 신어요 너. 그러니까 딱 맞네. 이거는 갑골에서 갖고 왔는데 제 일부예요. 이거는 자메이카 양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양말 라스타. 근데 중요한 거는 자메이카에 안 가봤다는 거. 저런 거 좋아하는데 자메이카 교포 같은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저 이게 텐티도 상당히 예쁘지 않아요? 자메이카 그 입던 거예요? 네. 입던 거 가져왔습니다. 가져 뭐 그러면 자, 이제 잠시만요. 저 되게 편하죠? 오 되게 좋아. 되게 완전. 네. 이거 팔로 온 거 아니니까요. 자 이제 계지연이 힘으로 이걸 흔드시면 됩니다. 저 이거라도 네, 들고 계세요. 아 이거. 바보도 사랑합니다. Alright.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sir. 바보도 사랑합니다.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.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그대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. I love you gir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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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도 빼지 말고 소리 질러. 나도 사랑합니다. 보내주신 이 사랑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. 다 마지막 이제는 그대만을 바라보며 사는 걸. I love you gir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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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oh. 박수. Everybody.
말이 감투해.